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어떤 국가의 증시가 뜰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일본 증시를 살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 또 중국 증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행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버크셔 주총이 끝났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버크셔 주총보다 밀켄 컨퍼런스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도 참석자들의 발언에 따라 이 향방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 사실 그 빅샷들이 많이 그 참여했기 때문에 예. 밀켄 컨퍼런스가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다 하니까 제가 홍해커 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밀켄 컨퍼런스를 참석한 그 앞에 밀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좀 예. 변신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분이 마이클 민스 밀컨인데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과거에 고수익, 이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을 해서 전형적으로 정크펀드를 투자해서 예.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주가 조작해서 형도 한 3년 이상 살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사회적으로 변신하면서 미국판 다보스 포럼인 지금 밀컨 컨퍼런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은 이러한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 공생적 헤지 펀드로 변신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예. 그 변신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1.4분기 그 성장률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마무리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7월까지, 7월에는 이제 2분기의 그 성장률과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크게 큰 재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컨퍼런스든 어느 의회 증언이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이 좌우되는 이런 모습이 그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예.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밀컨 컨퍼런스는 이례적으로 빅샷들이 많이 그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공통적인 사항이 두 가지죠. 사실 그 물가 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문제 요거에 대해서 가장 큰 주제로 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AI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가장 관심이 금리 인하 문제죠. 근데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도대체 좀 의견을 일치를 좀 보고 좀 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연초부터 이렇게 시류에 관계없이 올해 두 차례 정도 일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 최근에 보면 다시 두 차례 정도로 컨센서스가 좀 맞춰지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아무리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말 한마디에 쫓아가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그 어제죠. 윌리엄스 그 페드의 서열이 금리 인하 올해는 가능하다. 근데 오늘 미네아폴리스의 카스퀴리그 같은 데는 인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3대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변신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그 사실 그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밀켄 컨퍼런스의 정크 펀드를 왜 얘기했냐면요.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는 한국의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처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21년 3월 달에 전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CS를 비롯해서 약 17조 정도의 손해를 미쳤던 아케코 스타테의 그 주범. 저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예. 황성국시죠. 빌황이라는 이상한 표현. 한국 사람이 무슨 뭐 존 모, 뭐 빌황. 이게 존도 뭐 존이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행동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괜히 한국의 좋은 이름 가지고 저렇게 무슨 빌황이라든가 존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이렇게 누구보다도 국제금융시장을 오랫동안 종사합니다는 저런 표현은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법정에 출범합니다. 그런데 예. 이미 협조자들이 많은 그 부조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 양반 불가피하게 좀 진영은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테러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이죠. 이건 뭐 빨리 안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피해를 했는데 지금 상태는 미국의 인도 쪽으로 좀 가닥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인도 가면 피해액으로 볼 때는 비루항은 13조에 지금 상태에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건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그동안 또 자기 돈 가지고 뭐 검사를 위해서 몬테크로에 사랑살을 위해서 그 아주 이렇게 그 범죄까지 인정을 해서 한 200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든 안에서든 이렇게 이니셜을 한국의 좋은 이름 바꿔가지고 저렇게 하면 우리 국격을 낮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질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요. 외국인의 대거 매수세 코스피 어제 57포인트 정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제 시원하게 올렸죠. 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쓰실 텐데요. 주가는 어제 57포인트 올라갈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은 밸류업 대책보다는 환차익을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예.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저희들은 뭐 주가를 보는 사람은 아니고 경제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는 57포인트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외국인 자금이 1조 원 정도 들어오면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공교롭게도 어제 외국인 자금에 들어온 것을 따져보니까 1조 15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따져보면 1조 1,157억이 들어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요새 반도체 경기가 좋죠. 예. 그러니까 57포인트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제 방송했던 내용이 이렇게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환율이 안정되니까 올해 1월 20일부터는 H증권사가 저 PBR, 내수와 외수와 관계없이 저 PBR을 추천했습니다는 예. 내수와 관련된 건 안 된다.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저 PBR에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이런 것이 환율 요인과 함께 이 종목들이 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예. 지금 1,36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환율 하락과 함께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워낙 안세되면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원달러 환율 어제 1,360원 정도까지 가는데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4% 이상 어제 올랐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환율이 하락되고 워낙 강세되다 보니까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올랐습니다는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줄어드는 예. 이런 시장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 증시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자금이 실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캘포스라든가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가 아랍 자금들 이런 쪽에 예. 국펀드의 자금들이 성격이 됐습니다는 최근에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행동 연대에서 이런 그 시장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한국의 외국인 자금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더라. 그러면 글로벌 행동주의는 뭘까? 지금부터 예.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무드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지난 1년 동안 일본 증시를 뭐 사실상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좀 많이 익숙한 용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 살렸죠. 뭐 아시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990년대 이후에 40년 동안 정체됐던 증시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4월 달에 물론 이제 그 이전서부터 일본의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이 있는데요. 예. 작년 4월에 워렌 버핏이 버핏 회장이 일본의 5대 상사주, 이 일본의 5대 상사주는 저 PBR의 대표적 종목이죠. 그렇죠. 이 종목을 사는 걸 계기로 해서 일본 증권 당국이 10년 이상 추진했던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하는 이 대책이 뒤늦게 빚을 봤던 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5대 상사를 비롯해서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때는 그 4만 포인트 이상 올라갈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일본 증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자 일본 증시를 살렸던 워렌 버핏의 일본의 5대 상사주 이렇게 사실 그 매입을 계기로 해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이렇게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이 오랜만에 빛을 보게 했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그 행동지 헤드펀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 40년 이상 올렸다는 상태에서 뒤늦게 빚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행동지의 펀드는 종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글로벌 행동지 헤지펀드라는 얘기를 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행동지 헤지펀드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행동지 헤지펀드가 자꾸 이렇게 입에 귀에 묻었습니다. 이걸 좀 변신했으니까 줄여야 되니까 행동지 펀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꾸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행동지 펀드가 헤지 펀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과거의 행동지 펀드는 상대방 피해를 주고 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투자물이 고사되면 본인 자식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지 펀드들이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주주가치를 좀 보호하고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 대상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가치를 올려라. 그러면 서로 선순환 효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투자 원본도 좀 가치가 올라가고 또 개인들의 주주가치의 보호를 하는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그 글로벌 행동지 헤지펀드와 달리 글로벌 행동지 펀드들이 이런 헌역과 서로 투자 원본도 살아나고 개인들도 살아가니까 행동지 펀드에 대해서 인식도 과거에 피해를 준다 하는 측면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40년 동안 살아나왔던 일본 증시를 살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행동지 이렇게 글로벌 행동지의 펀드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저렇게 선순환이니까 그렇죠. 투자 원본도 살리고 개인들도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지의 펀드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 요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워렌 버핏이 일본의 주식을 계기로 해서 행동지 펀드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40년이 증대하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는 최근 들어서 보면 요 행동지 펀드들의 움직임이 일본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 주춤할까 하는 그 시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최근 들어서는 종전과는 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일본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올랐던 일본 증시가 진짜 많이 올랐죠. 예, 그렇죠.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 이상 되고 그 주도에 있어서는 저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국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해당 기업들이 사실 배당률 제고한다든가 주주 환원율 제고한다든가 그리고 일본 당국의 구체성과 강제성과 같이 결합해서 정말로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세제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NISA 요 제도에 의해서 증시 세제 제도까지 정비되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본 증시가 늦게 이제 4만 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여건에 비해서는 어떠냐. 역시 이거 펀더멘탈이 중요한데 올해 성장률이 한 1% 정도로 해서 작년에 1.5%보다 둔화될 거를 보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 3만 8천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저기 최고 포인트 4만 포인트에서 최근에 주춤하는 게 일본지 행동지 퍼즌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올해 성장률이 1% 내외다. 근데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 갔다. 그러면 뭐냐? 아무리 글로벌 행동지 펀드들이 일본의 요구사항 들어서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죠. 아까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김천 PD께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4월 달에 사실 4만 포인트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 지금 3만 8천으로 가는 데는 일본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가가 4만 포인트 이상 되는 것이 너무 높게 되다 보니까 저 PBR과 같은 이런 쪽이 좀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단기에. 그러다 보니까 차이 실현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4만에서 3만 8천까지 내려온 것이 사실 엔저도 됐기 때문에 수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엔저차 환율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차이 실현한 일본에서 증시에서 이렇게 손을 떼는 이 글로벌 행동지 펀드의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다음에 사실 그 주가가
그리고 그 선택권 국가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 예. 내복을 한번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경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일반적인 행동주의 펀드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전통적인 헤지펀드. 전통적인 헤지펀드는 원래는 있잖아요. 예. 사실은 투자,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삼성전자에서 투자 수익을 내고 그것을 뭐냐, 펀드에 줬던 주주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게 전통적인 헤지펀드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전통적 헤지펀드는 그렇게 나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 뒤쪽에 폴 싱어, 예.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헤지펀드의 개념이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행동주의 헤지펀드,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는 쪽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투자 원본은 죽이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하면 안 되겠죠. 투자 원본은 죽이면서 자기가 이익을 걷게 했던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의 수익이 됐다 하더라도 투자 원본이 죽이니까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지금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로 바뀌면서 투자 원본도 살리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주주도 살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행동주의 펀드를 이렇게 변색하고 있는데요. 왜 앞에 글로벌이냐 하는 표현을 쓰면 예. 지금은 전부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에서 전부 초연결 사회거든요. 개인들도 연기하죠. 그래서 밸류업 대체라든가 코리안 디스칸트의 정의정, 그다음에 박순혁 이사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개인적인 행동주의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펀드들도 결국 글로벌리 연결하는 거다. 연결하는 거. 그래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행동주의 헤지 펀드 내지는 행동주의 펀드에 최근 들어서 양분화 경향이 있습니다. 종전의 입대적 울프백 전략이라 해서 앞서 그렇죠. 말씀드린 것 같이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리는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 헤지 펀드 하면 굉장히 피해의식들이 많죠. 시청자 여러분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공생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과 폴 그 노이만 방식의 이기적 게임인데요. 자, 1위대 전략은 게임 시어리에서 사실 노이만 방식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행동주의 헤드펀드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여주는 공생적은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 시어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자 연대하고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행동주의를 서로 연대해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연계하다 보니까요 어떠냐면 일본의 중앙은행의 발권력보다 한국의 발권력보다 더 많죠 그 자금들이. 예. 이렇게 이만한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40년 동안 살리지 못한 일본 증시를 단 1년 만에 고평가 우려가 될 정도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글로벌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자금 앞으로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증시가 살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양해 대응하면서 사실 중국이 1인 독재 체제, 경제 운영 체제가 바뀌지 않은 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올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무 그동안 1인 독재 체제에서 사실 그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심각하다.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줄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을 시청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자 1인 독재 체제, 경제 운영 체제 실망, 그래서 그동안은 기업도 빠지고 자금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는 Great China Exodus, GCE라는 용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된 것이 한편에선 일본을 갔던 거고 그 자금을 사실 일본이 잘 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증시가 살아났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인도 쪽으로 가면서 최근에 인도가 핫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3월 양해 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달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신국조 8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국조 8조 계획이라는 것은 아시겠으면 중국판 밸류업 대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판 밸류업 대책이 한국보다 자본시장 후진성이 이렇게 강하고 후진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막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상태에서 사실 신국 구조 개혁, 8조 구조 개혁을 한번 보면 주주 환원율을 제고시키고 배당도 제고시키고 자사주 매입하고 하는데요. 한국보다 낫다. 한국의 밸류업 대책은 구체성과 강제성을 띄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누르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주 국가는 어떻습니까? 중국판 밸류업 대책이 한국보다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있어 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구체성과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죠. 사회주 국가니까. 법 개정 안 돼요? 법 개정 되죠. 그다음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중개 저 PBR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것이 이제 CAT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동안 CAT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굉장히 두드겼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전형적으로 저 PBR 종목 같은 것이 CAT 같은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2차 전지가 좋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PBR의 대표적 중에 CAT를 주시거든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고 있다를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자 한국에서 보면 한국도 똑같은 밸류업 대책 추진하죠. 그렇죠. 근데 중국판 밸류업 대책에서 중국의 저 PBR 종시로 중국 증시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습니까? 경제 의존도, 원가 위안의 의존도, 상관계수가 높죠.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살아나면 한국의 아무래도 퍼스비라든가 이런 쪽에 화장품 증식 이런 증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행동지 펀드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좀 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 증시를 살렸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 차이 실현한다. 그 자금이 한편은 중국가고 한편은 한국으로 보는데 한국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습니다. 예.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아시겠으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0.6, 0.7 정규비 대비 지금 1.3% 굉장히 높았죠. 정책 당국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펀더멘털이 좋았죠. 그는 외세 기여도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GDP 기여도에 높고 그다음에 사실 내수적인 측면에서 부진했던 건설의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태죠. 그래서 내수 외수가 질적으로 괜찮다. 그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올해의 성장률을 일부 대학 교수께서는 뭐냐? 우리 경제 올해 침체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2.8%까지, 경우에 3%까지 제고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증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캐리 자금 여건입니다. 예.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캐리 자금 여건에서 보면 금리차는 일본보다 한국이 금리차가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자금 빼주면 한국의 금리가 높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 환율이 지금 하락세죠. 예. 원화 환율은 일본의 엔화보다도 한국의 원화가 가치가 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투자하면 캐리 자금 여건상 환차에 기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탈 괜찮아. 금리 차에서 한국이 높아. 그리고 원화 환율이 떨어져 원화 강세에 따라서 환차에 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굉장히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만화랩의 부인 입장에서는 주목도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 밸류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과 뭐 척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밸류업 대책을 주도하는 사실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예.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우리 정책 당국자는 과거 우리나라의 론스타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삼성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사태 때문에 우리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뭐 우리 정책을 무력화한다든가 경영권을 탈취한다든가 국부 유출한다든가 이런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증시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예.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도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변신하는 거 되죠.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자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시간을 가면 많이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 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대책에 우리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면 행동주의 페드펀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참조하지 않지만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지금은 원본 삼성전자도 살리고 우리 개인들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죠. 밸류업은 한국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 150만씩에서는 한국 증시를 살리죠. 그래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책 장부자리 좀 이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
행동지 헤지펀드의 요구사항을 좀 밸류업 대책에 좀 수용을 해서 모처럼 밸류업 대책을 이렇게 했는데 자 지난주에 나오는 가위 대책에서 전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전부. 예. 좀 이걸 좀 개선시켜서 모처럼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든가 결과적으로 보면 밸류업에서 진짜 우리 국민들의 국부가 증대되는 어려운데 국부가 증대되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